자, N블럭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중간에 드라이버를 설치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인스톨을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N블럭을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업데이트에서 N블럭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고, 실행되고 있으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되시면 팬더 아시죠? 팬더는 어디 나라인 거? 그 나라에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팬더가 이쁘게 또 많은 것들이 지금 로딩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 엠블럭은 스크래치 기반으로 하는 건데, 이 스크래치는 MIT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서 선생님들과 코딩을 처음 배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만든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시면 여기 월드도 꼭 한국어로 쓰시는 한국어를 사용하시면 여기 한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한글로 지금 되는 게 보이시죠? 이건 이제 전 이제 요 시스템 사이버 파이 요 부분이 있는 거고,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여기 추가하셔서 여기 아두이노 우노가 있습니다. 요거를 추가하시고, 플러스 버튼 눌러야 되나요? 네,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요거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아두이노가 생겨납니다. 그럼 아두이노에 대한 시스템들이, 인아웃에 대한 분들이 스크래치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으로 설치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